안녕하세요. 저번 지인 선물편에 의해서 최정환이 장정환 씨가 장정환 씨가 최정환 씨 하는 선물편 톡톡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저는 저를 사랑한답니다. 네, 오늘 또 돌아온 언박싱인데 그래 제가 종종 제 뭐 패션이나 이런 얘기할 때 항상 들어왔던 이제 더 프레이키샵이라는 브랜드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가 조선팰리스에서 애프터눈 티 디너가 아니죠 런치를 할 때 제가 이제 수트를 좀 입고 갔었어요. 약간 좀 성공한 자의 느낌을 또 느끼고 싶어서 섹시한 수트를 입고 왔는데 그때 우리 안정환 이사님이 굉장히 위아래 훑으면서 이런 옷이 있었냐면서 아니 원래 이런 옷 입는 사람인데 너무 그날따라 막 좀 많이 칭찬을 해주셔서 약간 그런 위에 옷에 또 한번 욕심을 내봤어요. 그래서 오늘 언박싱을 하면서 지금 그 옷이 다 왔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내 생각에는 거의 한 몇 세트를 샀을까? 다시 아침에 자다 깨가지고 시켜가지고 다시 잠깐만 되게 아 이거 택배 왕자 이것도 우리 안정아 이사님께서 저에게 선사해주신 벌써 예 이거 우와. 옛날에 읍내 이장님이 소화했던 초록색 그 볼캡 새마을 쓰고 입어도 되게 멋있는 와 우와 색깔별로 이거 또 다른 느낌이잖아 네. 뭔지 알지 예쁘다 상큼하다 이거 절개였나 저 누구나 절개는 모르고 샀어요 갑자기 모자 쓰고 싶잖아. 아오 예쁘다. 아, 진짜 너무 예쁘다. 그런 것도 알고. 아이고. 이런 식으로 이거 원피스야. 아. 단추가 안에 숨어 있어. 근데 이거 하나만 입기에 안에 그럼 팬티 입지 말아야 되네 팬티가 보이니까 입지 마 오 예쁘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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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또 느낌이 다르다 멋있다 아, 나 내적 댄스 얘는 내가 화이트 그냥 베스트 입으려고 우리 내가 좋아하는 살만해 잠깐만 이 바지가 참 무릎이 이렇게 트여 있어서 반바지로 입을 수 있고 긴바지로 입을 수 있고 귀여워 예쁘다 깔끔하다 아니 이런 바지가 있더라고 근데 탈부착이 되는 거야 신기하다 대박 이게 탈부착이 되는 바지야 신기하지? 멋있어 아 바지다. 얘랑 또 세트구나 아 근데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내가 큰 거 샀어 아 이쁘다 와 대박이다 진짜 멋있다 옛날 가수 같잖아 네, 딱 대박이다 진짜 레트로 진짜 레트로 또 있어요? 네. 아 귀여워. 이건 또 심지어 사이즈가 없어서 또 이거 스몰 X 스몰 시켰는데. 또 이거
여기 양말 두 개 시켰어요. 비 하나 나 하나. 또 있어. 마지막이에요. 이거는 여름에 그냥 패션 목걸이야. 우와. 반짝거린다. 예뻐요. 잘 어울린다. 번쩍번쩍거려. 응. 너무 번쩍거리니? 괜찮지? 네. 다 왔네? 어. 네. 여기까지. 프랭키샵 몇, 1년에 몇 번 쇼핑하세요? 규칙적이지 않아요. 프랭키샵도 되게 오랜만에 들어가서 사실. 이번에 그 블레이저 위아래 수트 반응이 좋아서 난 역시 이런 소화할 수 있는 괜찮은 바디를 갖고 있는 편이지 이러면서. 이거 내가 잘 산 거야. 가격이 9만, 99불 이런 느낌. 이거 있는데 이거 왜 했어? 너무 느낌 다른 거 알지? 몰라요. 진짜 완전 달라. 이거 물무더기로 색깔 변하나? 수영장에서 이거 차고 있으면 좀 그런 거. 녹이 쓸 거야? 어우, 아주 열정적으로 언박싱 했네요. 오늘 특별한 자 수고했어. 네, 오늘 번개 언박싱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이 기대되는 룩은 세상은 인스타에서 보세요. 안녕.